안녕하세요. 저는 서면 바구다 박시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팝5 문제 풀이법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문제가 동사 원형에 관한 게잘 나와요. 조동사 다음에 원형 나오는 건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꾸 뭘 실수하냐면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 B 플러스 PP로 나온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끝까지 읽었더니 동사가 없다.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에요. 요즘은 please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동사가 없다.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사 다음에 후치수식하는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지금처럼 목적어가 없다. 이거 부사거든요. 그러면 ed가 후치수식하거나 만약에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ing로 후치수식하는 문제들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십니다.